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understanding facial expressions까지 동명사가 주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주어로 쓰였고요. 그리고 단수 requires에 s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얼굴 표정 이해.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 requires 요구하는데요. 자, much more는 비교고 강조구조죠. 자, 그래서 much 더도 있네요. 자, even 혹은 still far a lot까지 쓸 수가 있죠, 우리. 자, 이렇게 훨씬의 뜻을 가진 애들. 자, 뒤에는 비교급 이하이나 more이 나와요. 자, more than. 자, 그러면 요구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자, then 지금 동명사니까 여기도 형태 일치시키고 있죠, 이게. 그래서 동명사에 ing와 여기 ing 일치 주의하시고. 자, 뭐보다 knowing, 아는 것보다. 자, 감정의 content, 내용. 자, 내용인데 of particular place. particular는 여기서는 특정한. 자, 특정한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이 미소 지는다고 해서 그 미소가 진짜 미소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어떻다? 지금 어렵다, 복잡하다, 자, 이런 뜻이요. 자, while은 여기서는 반면의 뜻이겠죠. 자, many of, 자, 많은, 자, 우리의 expressions, 우리의 얼굴의 표현들이 주어. 자, spontaneous는 자발적. 자, 자발적이지만, 자, thus 그러므로 삽입절이고요. 자, symptomatic. 자, simple가 여기서 symptom을 나타내는데 징후. 징후야. 징후지만. 저 부분 뭐에? 우리의 감정적인 스테이트에. 감정적 상태. 자, 그러면 감정적 상태를 자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표현이 자발적이라고 생각되는 반면, 자, perhaps, 아마도 many more.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저 훨씬 더 많은 것이요. 정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are posed. 그러면은 posed or pose는 표현된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pose는 자세가 취해진다는 뜻이 원래는. 혹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잘 보시면 are posed 1번 썼고요. 수동태로 are posed. 그 다음 여기서도 are shown to pp로 썼어요. 그럼 보여지는데, 자,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for some purpose, 그러면은 몇몇의 목적. 자,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행해지는 표정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읍스, 넘어갔네요. 자, this difference, 자, 이러한 차이점. 자, 이러한 차이 해석은 의도와 실제 표정 차이. 자, 출제가 아니고 실제죠. 어, 의역하겠습니다. 그래, 해석이 좀 쉬워요. 좀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만. 자, 실제 의도와 감정과 실제 표정에 나타내는 표정의 차이는 reflects. 그래서는 반영한다. 반영. 자, 반영하는데 우리의 need. 어떤 need? To learn. 형용사법이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The many display. 자, 많은 전시 규칙. 자, 전시 규칙이란 말은 눈치가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표정이 진짜 무표정인지. 자, that literally 문자 그대로. 자, 어떤 표정이냐면 문자 그대로 shape 만드는. 자, 표정인데 어떤 표정 또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야 되겠네요. 자, that 생략구조겠죠. 얼굴인데 that we choose to show. 여기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자, 이런 전체의 규칙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형성해 얼굴을. 어떤 얼굴에 우리가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 To show, 보여주기를 선택하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자,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at. 자, 뭐를 배웠냐면 what kind of behavior is appropriate, what inappropriate까지. 자, 어떠한 목적어죠. 행동이 적절한지. 적절. 자, 그 다음 in에서 not appropriate죠.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배워. 자, 그리고 this. this가 해석하는 건 여기서 뭐냐면은 표정에 대해 배우는 것. 자, 표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자, includes 포함하는데 얼굴의 표현들을 포함해. 자, 비록 이러한 얼굴 표정 규칙들이 unwritten, pp로 썼죠. 글로 적힌 건 아니지만
데이 해석도에서는 그들 해석 잘못한 거예요. 그들은 아니고 얼굴 규칙, 얼굴 표정의 규칙들은 are well understood PP로 써야 돼요. 자, well은 부사로 잘 이해가 되어진다. 자, 아마도 가장 최고의 이해는 of this. this가 말하는 것은 뭐요? 여기서 나오는 얼굴 규칙의 예시예요. 자, 얘는 smiling 웃는 거야. 자, 다음 조금 난더다 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할까요? 자, think of, 생각해봐라. 명령문으로 시작했죠. 자, of는 전치사 뒤에 명사들하니까 how many times, 의문사 하나로 잡아요. 얼마나 여러 번. 너가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지금 smile, 동사 수식해주죠. 의주동. 고의적, 고의, 너가 고의로 웃었니? 자, 이건 single day는 하루에. 자,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 will smile, 동사 원형, 웃을 것이다. 자, nearly는 거의. 자, 매번, 자, 매 언제? 자, we think it is a polite or courteous thing to do 할 때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i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smile이죠. 웃는 것이 자, the polite, 공손, 공손하고 혹은 courteous, 예의 바른. 자, 것이라고 생각할 때 to do 할 형용사용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when, 여기서 생략구조는 when you are 생략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가 greeting, 인사하다, 맞이하다. 두 개 다 돼요. 네가 맞이할 때, 자, 누군가를. 자, 많은 사람들은 웃어. 단지 to be, 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ly지만 예, friendly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게 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볼게요. 여기서도. 여기, 자, clearly. 여기서는 분명히도. 자, 분명히도, 히도, 이도. 자, 미소는 아마도, 자, 동사 원형. 리플렉트 아까도 나왔죠? 반영. 안녕. 반영. 자, 이 고양이가 더 이먹었어요, 지금. 자, 반영해주는데, 우리의 desire, 욕망. 자, 욕망인데, to do, 하려는 욕망, 형용사용법이죠. 자, 뭘 하는지 목적으로, what we think is appropriate. 자, 무언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것을 하려는 욕망을, 반영해 주는데, 자, 여기서는 less open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는 more open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죠, 지금. 자, 뭘로 고쳤고요. 자, 더 자주 하게 되는데, it would express. 자, then 뭐보다, 자, 이 i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표정이죠. 이 표정이 how we actually feel. 의문사 또 조동사죠.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출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 더 많이 미소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하다는 말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문맥 속에서 적절한 억지로 이렇게 표정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내고 싶을 때는 빅키시처럼 빡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객님 웃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가 하나 있는 빅키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문맥 속에서 본인의 감정과는 다르게 의도적 표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많다.